이상병 선수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인사! 그럼 이번 우승을 이끄신 두산베어스의 선장 김태형 감독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를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고 느낀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팬 여러분들과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과 저 코칭 스텝 열심히 해서 두산다운 야구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감독의 우승 소감에 이어서 선수를 대표해서 두산의 4번 타자이자 프리미어 12 MVP 김현 선수의 우승 소감과 함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야 했는데 제가 지금 무소속인 관계로 우승 같이 입지 못했습니다. 네. 원래 한국 시리즈 끝나자마자 정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었는데 프리미어 나가고 그러느라 인사를 못 드려서 여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 사랑을 받아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올해 정말 이렇게 좋은 감독님 코치님 많이 만나가지고 야구 정말 즐겁게 했는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두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들께서 김현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팬 여러분들은 항상 김현 선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는 순서의 끝으로 2015 한국시리즈 MVP 정승윤 선수의 우승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우승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꼭 초대할 수 있도록 저희 선수단이 정말 최선 다해서 이런 자리 내년에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즐기시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난 모습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정수빈 선수까지 우승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의 우승 소감을 듣고 싶어 하시는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만 영상으로 또 잠시 후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해줬던 두산베어스 선수들에게 뜨거운